영덕에서 지하탱크 질식 사고로 어제 외국인 노동자 3명이 숨진 데 이어 의식 불명 상태에 있던 다른 한 명도 오늘 숨졌습니다. 사망자 가운데는 국제 결혼한 딸을 따라서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일하러 온 50대 아버지도 포함돼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숨진 베트남인 노동자 53살 팔빈 디오 씨. 국제 결혼으로 한국인이 된 딸을 따라 3년 전 한국에 왔습니다. 사고가 난 공장 기숙사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일해온 팔빈 디오 씨는 가까이 사는 딸과 손주들 보는 낙에 고된 타향살이를 견뎌왔습니다. 하지만 추석 휴가를 하루 앞둔 어제 지하 탱크 청소에 나섰다 참변을 당했습니다. 아버지들이 추석 선물을 사서 돌아오던 중 사고 소식을 들은 딸은 말을 잇지 못합니다. 아빠 이렇게 가면 당황스럽고. 오면 생각 못 했니죠. 몇일 전에 하마까지 넘어왔는데. 네 명이 질식사한 이번 사건이 전형적인 인재라는 것도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8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지하 탱크에는 부패한 수산물 찌꺼기에서 나온 악취와 가스가 가득했지만 작업 전 반드시 해야 하는 유독가스 검사는 이뤄지지 않았고 안전마스크 같은 장비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 더러운 데 들어갔는데 그 맨몸 그대로 보낸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이거 사람 일부러 죽인 것 같던 거예요. 또 지하 탱크로 먼저 내려간 노동자가 쓰러졌는데도 현장에 있던 사업주는 다른 세 명이 구하러 들어가는 걸 막지 않았습니다. 사장이 지시하에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조사한 바로서는 안전장치라든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걸로 지금. 혼수 상태였던 태국인 노동자 한 명마저 숨지면서 사망자는 4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찰은 업체 대표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